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컬러 사진은 무엇일까요? 5위는 영국 사진작가 머빈 오그먼이 자신의 딸 크리스티나를 촬영한 작품입니다. 감자 전분으로 코팅한 유리판을 사용해 컬러 사진을 찍는 기법, 오토크롬이 활용되었습니다. 4위는 미국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인 마크 트웨인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현대 사진의 선구자 엘빈 랭던 코버는 유명인의 초상화를 자주 촬영했는데 이 작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3위는 영국의 한 정원에서 찍은 두 자매의 사진입니다. 에델레다 자넷 랭은 이 작품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2위는 루이 디코 디 오롱이 촬영한 여우입니다. 컬러 사진 분야의 선구자이자 발명가였던 그는 세 장의 젤라틴에 녹색, 적주황색, 청자색 필터를 통해 노출하고 원색 탄소 안료를 첨가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개발합니다. 1위는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타탄 리본이라는 작품입니다. 빛과 세계의 작용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은 획기적이었으며 컬러 사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